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은오케스트라 뒤통기타 리뷰의 마틴키 씨들이 장대리입니다. 대리님. 네. 콜트 기타의 마스터피스 새 모델이 저희 경은에 입고가 됐습니다. 3대장 들었습니다. 콜트 기타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기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보통 콜트 하면은 기존에 얼스 시리즈라던가 네. 뭐 골드 시리즈 이런 네, 그렇죠. 가성비 좋은 탑솔리드나 올솔리드 모델들만 네. 이제 만드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100만원대 이상의 고급 기타도 만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마스터피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2023년 새롭게 찾아온 콜트 기타 신모델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모던 블랙이라는 모델입니다. 모던 블랙. 그렇구나. 이 마스터피스 시리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계속 이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기타에. 네. 예전에 뭐 영감을 받았던 그런 디자인들에서 조금 최대한 이렇게 기타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네. 모던하게 만들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네. 재해석한 근데... 기타가 바로 이 모던 블랙이 아닌가 싶은데, 요 기타는 진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사운드. 얘도 구멍이 없어요. 홀이 없어서 네. 아, 이거 일렉 기타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옆으로 보시면은 사운드 포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약간 콧구멍처럼. 이 기타도 되게 처음에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앞에서 들었을 때보다 옆에서 듣거나 연주하면서 들을 때 소리의 울림이 더 크게 느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주자 입장에서 어땠어요? 야라고 부르면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야라고 했는데 그 벽 옆에서 듣는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 소리가 이렇게 뭔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항상 느꼈다. 갑자기 이게 사라지니까 새롭다? 굉장히 새로운 네. 디자인이고, 실제로도 네. 뭐 다양한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들에서 뭐 사실 연주자의 입장에서 기타 사운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판 쪽에 연주자가 가장 가깝게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사운드홀을 배치를 해가지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법이 적용이 됐다라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상판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유로피안, 그리고 축구판 같은 경우에 이제 마호가니 축구판인데 네. 이 상판의 블랙 컬러가 이렇게 트랜스 블랙이라고 아주 그냥 나뭇결이 살짝 보여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뭐 조금 더 우디하면서 완전 시커멓게 블랙으로 칠해놓은 게 아니라 네.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인레이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 뭐다 탁 붙여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디 쉐입 같은 경우에도 모던 콘서트 바디 쉐입이라 그래서 네. 일반적인 뭐 OM 바디보다 조금 더 연주감이 편안한, 그리고 코드메이드 되어 있죠. 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가 없는 환경이라든지, 이제 지금 픽업도 되게 독특한 픽업이 들어갔죠. 맞습니다. 피시맨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이 장착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요 이제 기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넥이 네. 아주 독특해. 비대칭 형태의 넥을 네. 적용을 해가지고 에르고 L 네. 타입이 들어갔다고. 이건 진짜 여태까지 네.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왼손의 움직임을 고려해가지고 비대칭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요, 넥이 단순히 뒤가 도톰한 느낌이랑은 달라요. 내 손에 맞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전에 제가 느꼈었던 되게 독특한 넥이 이제 V넥이었거든요. 네, V 뭐 에릭 클립트 시리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V넥이 되게 딱 맞는 느낌인데, 그 느낌은 살짝 여기 이 뼈에 있으면 이 오돌뼈 느낌이었다면, 얘는 이 가운데 있는 요 굴곡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주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안정감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독특했던 건 이 밑에 이제 바디 쪽으로 갈수록 얇아져요. 네, 그래서 그건 것들도 이 곡률이 유지되면서 얇아지니까, 네, 사실 이 곡률이 그대로 갔으면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네, 특이한 넥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네. 디자인인데,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울림을 내어주는 기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모던 블랙 기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앞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제 블랙 컬러다 보니까 네네네. 촬영 중간에 이제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일단은 소리적인 부분으로는 확실히 앞에서 듣는 저보다는 직접 연주하셨던 대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게 사실 그 사일런트 기타를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엣지처럼 저렇게 통이 없는 기타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조금 뭔가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뭐 하울링이라든지 모니터링 안 되는 환경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손맛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터지는 그 잔향감이 그 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연주하는 그 뉘앙스나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왔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가격대가 이제 기타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아, 아시다시피 뭐 마틴이나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뭐 올 솔리드 스펙에 그쵸. 뭐 이것저것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수백만 원은 호가를 하는데 네. 이 기타 이제 가격대도 이제 100만 원 초중반대에 네. 구매할 수 있는 올 솔리드 기타라는 거 네. 굉장히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약간 공연을 하는데 내가 조금 뭐 세션을 너무 많이 다닌다. 왜냐면 얘도 지금 보니까 다른 애들 다 LRX 들어갔는데 쟤는 의도적으로 얘는 내가 보기엔 그 마이크 블렌드를 안 넣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공연에서 현장에서 많이 뛰시는 분들 중에 이 블랙에 내가 미쳐있다. 아, 정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프루스 마호가니 조합 하면은 또 이제 보컬 분들한테 네, 아주 밴드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손맛이 내가 정말 나 손맛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대 많이 서는데 하울링 터지는 거라든지 모니터링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 환경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한테 너무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공연 세션 뛰시는 분들 중에 난 블랙이 환장한다 미쳐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해드리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테이지 같은 데서 공연하실 때도 너무 이제 익숙한 이런 어쿠스틱 기타의 네. 쉐입이나 이런 모양이 질려버렸다. 이제 질렸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제 시도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경운 어쿠스틱 방문하셔서 마스터피스 모델들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운 어쿠스틱의 마틴 김현식 대리 장대리였습니다. 마스터피스.